자기야 왔어? 너무 싫어요. 막 나 잘생겼으니까 어디 한번 봐봐 이러면서 막 나는 그거를 의도한 게 싫어. 안녕 우즈코리아의 다이 유라예요. 혹시 이상형이 어떻게 되나요? 이상형 하면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어떡해요? 이 단전에서부터 할 말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간단하게 말해야 되니까 어떻게 되세요? 저는 시기마다 달라지거든요. 오, 요즘에는 약간 이재훈 안경을 꼭 써야 됩니다. 저는 안경 쓴 사람을 좋아하네. 안경 쓴 사람을 좋아합니다. 아,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이상형이 없어요. 그냥 외적인 이상형이 없는 것 같아요. 내 마음에 들면 돼요. 모르겠어. 언니는요? 저는 제가 이상형이 좀 확고한데 친구들한테 약간 에이?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마초상, 듬직하고 수염이 있고 전 수염이 차밍 포인트예요. 그래서 약간 연예인으로 하면 웃지 마세요. 미스라진이나 김태우 같은 스타일. 정말 대쪽 같네요. 완전 저 얼빠예요. 오케이, 오케이. 오늘 이상형을 왜 물어보신 거지? 인격 관련된 guys, I love guys. Oh my god, hot guys. 너무 기대돼요. 자, 올려봅시다. 정말 말고 봐볼까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 언니 때문에 지금 7초를 낭비했어요. 오, 아, 오, 아, 언니. 어머, 아, 근데 이건 좀 싫다. 만약에 퇴근하고 왔는데 남편이 저렇게 알모야. 너무 싫어요. 자기야 왔어? 아니 왜 옷을 안 입는 거야? 도대체 왜? 방금 이 가이는 어때요? 그 앞치마까지는 용납을 못 하겠어. 그 전까지는 괜찮았는데. 기현이 뭔가 몸이 참 좋을 것 같다. 벌써 약간 벌써 느껴져. 볼륨감이 느껴. 어제 다시 볼게요. 좀 더 보여줘요. 어, 아니 너무 감칠맛 나게 고추밖에 안 보여줘. 와 배가 대박. 그럼 여자가 보면 저렇게 나오고 싶지 않아? 당연하죠. 근데 여자가 저렇게 식스팩 나오기 쉽지 않은데 대박이다. 어, 저 이런 머리 좋아요. 어, 약간 어. 본인이 핫가이인 걸 아는 거 이렇게 말해야 되나? 자, 아시죠? 이 약간 그 바지에 팬티 라인 보이는 게 섹슈얼 포인트인 거 아시죠? 위에. 나는 그거를 의도한 게 싫어. 이런 몸 갖고 싶어요? 주면 가질게요. 언니는 워너비 몸매가 있어요? 섹시하고 건강해 보이는 스타일. 글씨나 가비님 같은 스타일. 카이는요? 전 제가 좋아요. 전 카이가 싫어. 아니 너무 사람들이 감질만하게 보여주는 거가 사진이야. 왜 동영상을 보는 의미가 없어. 멈춥시다. 딱! 오, 괜찮네. 난 이 집이 맘에 니가 살 거야? 뭔가 이 집안에서 핸드폰을 세워놓고 이랬다는 게 근데 누가 찍어줘야 돼요? 아, 왜 찍어? 아, 내 근육. 아, 왜 그래? 부끄러워야 되는데 나 이렇다 하면서 보여줘. 아,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 뭔지 알겠죠? 어, 무슨 말인지 그래, 알겠어. 그래, 그런다니까. 오, 언니다. 언니. 어머! 그래, 우와, 영혼이 움직이는 게 완전. 영상이 이래야 된다니까. 약간 반전이 있어야 돼. 수줍. 보여줄까 말까 하다가 아, 근데 진짜 몸 진짜 좋으시다. 약간 태닝한 듯한 맞아, 피부여가지고 맞아. 더 건강해 보이는? 응. 언니 그럼 태닝한 피부가 좋아요? 아니면 완전 하얀 피부가 좋아요? 전 좀 하얗고 싶어요. 전 좀 노랗게 생겨가지고. 전 좀 노랗잖아요. 남자는 저보다 까맸으면 좋겠어요. 너무 하얀면은 약간 동생 같을 것 같아. 이 미스라진이야. 하얘 그냥. 아, 괜찮아. 미스라진 하얘도 괜찮아. 오, 박재범 닮았어. 응. 근데 약간 억울하게 닮았어. 어. 어, 바지 춤을 저렇게 동염했어. 아, 근데 위에를 보여줄 건데 바지는 왜 한 거지? 오! 언니 스타일이다. 완전. 어, 나 입술 깨무는 거 너무 싫어, 근데. 아! 아니, 보셨어요? 이거 보셨어요? 모든 영상을 다 싫다고 한 거 알아요? 어, 근데 몸 장난 아니다. 이 핫 가이즈 앤 걸스를 보는 소감이 어때요? 핫 가이를 안 좋아하는 걸 하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사람의 어떤 특징은 몰라야 돼요. 본인의 잘남을. 그러니까 드러내려고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옷을 입었는데 드러나는 잔근육 같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틱톡 영상이나 아니면 쇼츠 아니면 릴스 이런데 되게 잘생긴 남자가 나와가지고 막 나 잘생겼으니까 어디 한번 봐봐 이러면서 막 그게 왜 좋은지 모르겠어. 모르겠네요. 그냥 저는 한카레이를 안 좋아하는 걸로. 나에게 오고 있을 미래의 나의 짝이래요. 자기야 왜 이제 왔니?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건지 알려줘 제발. 좀 기한을 알려줬으면 좋겠어. 나는 안 와도 돼. 오기 싫으면 오지 말으렴. 우리 모두 건강하게 건강하게 핫하게 살자고요. 안녕 안녕.